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초밥왕 명탐정 3 파트 2 시작합니다. 아마 이걸로 완결이 나겠지. 파트 3까지 가나? 한번 가봐. 이게 대작이래, 대작.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의 진상이 의문인 상태로 보미 씨는 체포되었다. 하지만 형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초밥왕 명탐정 시시오카에게 포기란 두 글자는 없다. 형님의 초밥왕 명탐정 시시오카의 역습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시시오카, 뭔가 엄청난 사건에 휘말려 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 사건을 정리해 보자. 뭔가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머리가 빙빙 돈다. 부탁한다 퓨리스. 피해자 이름은 니트다. 무지개 남성이에요. 우티아 티장의 202호실에서 타 죽었어요. 아내인 동거인 보미 씨가 발견했어요. 히키코모리이기 때문에 타인하고 교류가 거의 없어서 사람한테 원하는 살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죠. 니트 씨의 사인은 타 죽었고에 세 개의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지. 하나, 흉기가 없어요. 사건 현장에 있는 202호실에는 가스도 없고 전기도 없고 다 없어요. 불을 붙일 방법이 없어요.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것도 없어요. 즉 피해자의 몸에 어떻게 불을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현장은 완전히 밀실이었어요. 아내인 보미 씨가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돌아올 때까지 방에 열쇠가 잠겨 있기 때문에 밖에서 방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 현장인 202호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하지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제일 발견자인 보미 씨 말고는 계단을 올라간 사람이 없대요.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건 발생 전부터 후까지 계속 계단 앞에서 집주인 RSC가 청소를 했기 때문이죠. 그 RSC는 보미 씨 말곤 본 적이 없대요. 범인은 대체 어떻게 사건 현장 202호실로 들어갔을까요? 이상하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서 모르겠다. 이어서 우티아티장의 주민들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일단 101호실의 주민 아래 우티아티장의 주인이에요. 사건 당시에 밖에서 청소를 했대요. 보미 씨가 방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걸 봤대요. 보미, 니트 보미 부부는 꽤뭐 이제 이웃하고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핵가족화에 의해서 사람 간의 교류가 없어져 가는 가운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음으로 102호실의 주민 근시. 조용한 인물로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항상 혼자서 사는 것 같아요. 사건 당시는 혼자서 방 안에서 독서를 했대. 하지만 독서라는 거 어느 의미로 독자랑 작자 간의 대화이기도 한데, 독서를 하고 있다는 거는 혼자이면서 혼자가 아닐지도 몰라. 뭔 소리야? 201호실의 주민 추미 씨. 방에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방의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하고도 사이가 좋았대요. 어디로 갔을까 이 사람? 에? 설마? 그리고 2층 201호의 주민 보미 씨, 피해자인 니트 씨 아내예요. 부부 사이는 좋았다고 해요. 사건 제일 발견자지만 아까 경찰한테 살인 용의로 체포됐어요. 그 바보 형사 데려왔죠. 형님, 이번 사건의 범인은 정말로 보미 씨가 맞을까요? 저는 보미 씨가 살인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범인은 딴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주겠어요. 역시 형님, 혹시 이미 범인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알 리가 없잖아. 실은 알았어. 에? 실은 알았다. 그래, 실은 난 이미 알았어. 굉장히 역시 형님이야. 대체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죠?
사건의 범인은? 예. 예. 흰망 고릴라급인 예. 유치원생. 지하제국 소속의 기상예보사. 뭐야? 피넛버터 선생? 이건 뭐야? 피넛버터 선생? 이 사건의 범인은 피넛버터 선생이야. 네? 뭐야 그게? 예. 예. 마몰레이드 후배하고의 인과관계도 설명이 가능한가? 이 사건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아니요. 그래요. 예? 예? 예. 즉 아직 모른다는 거네 이 사람. 퓨리스트. 예. 뭔가 좀 아깝네요. 예. 됐어요. 예. 예, 조산합시다. 예. 그래요. 미안. 예. 조금 과자라도 먹을래? 예? 자, 가자. 자, 형님. 어느 방으로 갈까요? 101호실 아래. 여기는 아래예요. 예. 아래 들어간다. 아이고, 형님 또 오셨어? 예. 왜 잘 지냈어? 예. 예, 뭐에 대해서 물어볼까? 예. 우티아 지장에 대해서. 우티아 지장에 대해서. 예? 예. 우티아 지장이란 뭔가 비밀이 있지 않냐? 비밀 없는디? 예. 예, 그럴 리가 있나.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어. 숨겨진 비밀 통로라든가 뭐. 예. 실은 뭐 닌자의 집이라든가 뭐. 뭔 소리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아파트요. 예.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말해. 어? 그래요. 이 아파트는 예. 굉장히 햇빛이 잘 들어. 햇빛이요? 예, 그래요. 예. 아무리 축축한 세탁물을 널어놔도 베란다에 널어두면 확실하게 말라버리지. 예. 예? 축축해도 돼? 예. 예, 아주 물에 푹 젖어도 그냥 한 방에 말려버릴 정도로의 햇빛이 잘 들어. 예, 그거 되게 좋네요, 여기. 예, 확실히 지금도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강렬해요. 햇빛이, 예, 개쩌네. 예, 햇님이 웃고 있어. 예, 오늘의 저녁밥은 뭐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밥은 뭐야? 예, 오늘 저녁밥은 타코야키야. 예, 타코야키를 드세요? 예. 칸사이에서 오신, 예, 칸사이에서 오신 분인가? 예, 타코야키가 이제 오사카에서 만들어진 거지. 아니요. 예. 그것보다 난 출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예? 예. 아니, 왜 당신들은 태어난 나라나 장소에 왜 관심을 가지는 거? 예? 예. 이 지구상에 국경이란 존재하지 않아. 필요가 없어. 예. 아니, 이 우주에 어떻게 선을 긁을 수가 있니? 답해봐. 어? 분해면 답해보라고. 남자애라면 확실하게 답을 하란 말이야. 어? 됐어요. 예, 기분 나쁘니까 이제 안 할래요. 예. 예, 뭔가 귀찮아요 이 사람. 예. 예. 이상한 신경을 건드렸다 퓨리스. 예. 예, 꺼져. 102호실 근시. 야, 근시 씨의 방이네. 시시오카다! 들어간다, 어! 또 당신들이야, 어. 요! 예, 컨디션 어때, 브라더? 헤이, 헤이! 예. Keep on shining! 예. 당신들한테 얘기할 건 없어요. 예,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예, 그래요, 뭐. 예, 서운하게. 야, 하치로! 예. 아, 이것은 예, 형님이 입을 뻐끔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다. 설명하지. 형님은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뻐끔거려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형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뻐끔뻐끔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읽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장난 아니다. 예. 하치로 이 방을 조사하고 싶다. 예, 근시를 밖으로 데려나가라.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 당신들? 함장! 네? 함장! 이 함은 이제 한계예요. 이렇게 된 이상 함장만이라도 살아남으세요. 으악! 적군의 포격이! 에, 우리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함장님, 빨리 밖으로!
함장은 당신은 이 세계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우리한테 맡기고 함장님 빨리 밖으로. 자 빨리 함장 빨리 밖으로. 뭐야 갑자기 당신들. 예, 뭔 소린지 모르겠어. 에이 짜증나는 새끼 같으니라고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야 무슨 짓이야. 나가. 예, 밖으로 나가란 말이야 새끼야. 야, 어 뭐한 뭐야. 예, 강제로 내보냈다 표리스. 역시 하치루야. 예, 예, 내추럴한 연기야. 마치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았어. 어딘가의 극단원 같았어. 좋아, 하치로가 만들어준 이 찬스를. 예. 가자 퓨리스트. 예. 조사합시다. 예. 좋아, 엄청난 책이다. 어려운 책이 많다. 예. 서점 갔다 퓨리스. 예, 무슨 책을 읽나 보자. 자 읽어보자. 어디 보자. 일단 일본어로 써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퓨리스. 네, 자 어야 간다. 또 뭐야 바닥에 뭐야 이게. 어? 뭐가 떨어져 있다. 에 이거 뭐야 퓨리스. 에 이거는 에 이게 뭐야. 초츠카이가 뭐야 이게. 아, 예. 이건 문에 붙이는 부품이야, 이거. 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쓰는 거야, 이거. 예. 예. 하지만 이거 되게 작다, 이거. 예. 뭐냐, 이게. 돋보기 같은 걸 쓰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로 작다, 퓨리스. 예. 초작은 부품. 이런 작은 부품을 어디다 쓰냐 퓨리스. 뭔가 열었다 닫았다 할 만한 게 있나? 아이쿠 근시가 돌아왔다. 예, 갑자기 밖으로 데려가서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예, 근시씨 죄송합니다. 지금은 좀 예, 발작 같은 거라. 하치로 잘했어. 완벽해. 네 형님.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예, 근시씨 갑자기 미안했다. 예, 실례한다. 예, 죄송합니다. 나가세요 그냥. 예, 안녕. 또 봐. 예, 예. 추미 씨. 이 사람은 아마 지금도 없을 거야. 아무도 없네? 또 없네요. 예. 추미는 어디로 갔을까? 예. 열쇠도 안 잠그고 나가다니. 당황해서 지금 뛰쳐나간 거 아니? 뭐 됐어. 냅두자. 그래요, 뭐. 다른 데 찾아보죠. 형님 어느 방으로 갈까요? 네, 니트 씨의 방. 에후후. 기다렸다 초밥왕국 탐정. 뭐야 너 기분 나빠. 비켜. 네, 이걸 지나가고 싶나? 그래. 예 네, 그러면 비켜. 좋아 알았어. 네, 바라던 바다. 에 네, 뭐가? 여기를 비키. 예, 지나가고 싶으면은 나랑 승부해. 또요? 전처럼 안된다. 이번엔 바깥 퀴즈는 레벨 6만이야. 네, 머리가 나빠보이는 숫자다. 자, 어쩔래? 할래 아니면 도망칠래? 해야지 뭐 어떡해. 알았어. 불쌍하니까 해주자. 형님! 예. 네. 좋아 그럼 간다. 퀴즈를 풀면은? 네. 다음 문장은 뭘로 썼을까요? 자 다음 3개 중에서 고르세요. 연필이잖아 연필. 다 보이잖아 연필. 연필이잖아. 뭐야 맞춰버렸어. 이런 젠장한. 역시 초밥왕 명탐정이야. 추리력 무서운 추리력. 두 번이나 맞추다니. 아니 이런 걸 안 맞추는 게 이상한데. 예, 이 승부는 내 패배로 인정하마. 약속이다. 예, 지나가. 그럼 갈게요. 역시 예. 예, 보미 씨는 아직 경찰에서 신문을 받나 봐요. 예, 이 방에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예, 그 바보 형사 때문이다 퓨리스. 예. 아, 정말 그 바보 형사는 뭘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이 형님 왜 그러세요. 예. 예. 그럼 무서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 표리 있어. 예. 야, 야, 시침이 떼는 것도 이제 그만해요. 뭐예요? 뭐냐 표리스. 그러냐? 어? 언제까지 시치미를 뗄 거냐고 이 새끼야. 어. 잠깐 형님, 무슨 소린지. 시끄러이. 난 다 알고 있어. 뭐요? 뭐냐 표리스. 지금 이 방에서 방귀 낀 새끼. 에? 표리스. 아까부터 구리다고 이 새끼야. 누구야 구이? 죄송합니다, 접니다. 야야야. 예. 야, 야, 저 베란다 쌌시오로. 예, 방 환기하자. 아니, 뭐 쳐먹으면 이딴 냄새가 나! 아우, 안 돼, 안 돼. 예, 베란다에서, 예, 직접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예, 저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겠습니다. 예. 어, 내 방귀지만 너무 파괴력이 세다. 아우. 예? 형님, 왜 그러세요? 베란다 아래에 뭔가 있나요? 뭐지? 예. 아래쪽에 잔디가 뭔가 이상한데? 잔디의 일부분이 예, 짓눌린 것 같아요. 드디어 예. 드디어 재료 2판은 끝났다. 좋아! 신선한 재료가 뭐랬다. 예, 뭐랬다. 좋아, 핫지로! 예, 초밥을 줄 시간이다. 예, 형님,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셨습니까? 설명하지. 예, 초밥왕 탐정 75화는 예, 사건에 관한 신선한 재료가 모였을 때, 증거가 모였을 때 진상이라는 이름의 초밥을 쥐므로서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것이다. 그래픽이 쩔어진 거 보소. 으아리야! 하이싸! 딸기는 왜 나? 좋아, 지금 관계자 전원을 이 방으로 쳐모아. 어? 네네. 예, 사건 관계자를 전원 방으로 쳐모았다. 예. 야, 초밥왕 탐정, 갑자기 불러내서 뭐하는 짓이야? 예, 난 용의자, 예, 보미씨의 신문 중이야.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예, 대체 어떻게 말하시면 믿어주실 거죠? 아니, 뭔 소란이에요, 이게? 저기, 대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예?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어? 어이! 사건의 진상을 내가 밝혔거든? 네가 밝힌 거는 네 머리가 나쁘다는 거야. 예. 뭐라고? 이 새끼가! 예. 형님! 예, 사건의 진상이 뭐예요? 예. 이트 씨를 살해한 범인을 알았다. 예?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알았어요? 퓨리스. 그러니까 말했잖아, 보미는. 예, 보미씨라고. 예, 뭘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잠깐만, 이 뻥청한 형사야. 예, 보미씨가 범인일 리가 없잖아. 그건 사고야. 아니면 자살이지. 예, 그러니까 보미씨를 풀어줘. 이 아줌마가 나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 예, 너는 종신형에 처할 거야. 플러스로 징역 60년을 더해주마. 아, 짜증나, 이 새끼들아! 이 사건은 사고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오. 예. 니트는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예? 범인이? 이 안에? 있다고? 토리스? 이거는 여기서 세부라는 게 나을 것 같다. 예, 좋아. 이 사건의 범인은? 이 사건의 범인 누구냐? 세부하자. 충고를 들었지만, 충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의 범인 누구냐? 예? 토리스. 이 사건의 범인은 퓨리스 너다. 뭐라고요? 에, 설마 퓨리스 군이 범인이었어? 역시 초밥왕 명탐정이야, 퓨리스 씨. 에, 하지만 내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면은 에, 그 이유를 들려줘. 에, 형님, 추리를 들려주세요. 어, 좋아. 에, 그 전에 하치로 이 사건의 수수께끼 세 개를 말해봐. 네네. 하나는 범행 현장이 밀실이었다는 거. 두 번째는 예, 불을 일으킨 화기가 불명. 세 번째는 범인의 이동 경로가 불명. 세 개. 이 세 개의 수수께끼 퓨리스라면은 다 무시할 수 있다. 에? 무시해요? 어떡해요? 즉, 세 개의 수수께끼는 퓨리스의 앞에서는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왜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지. 이놈 표리스는 네. 우주인이라든가 무슨 워프 에? 뭐야 이게 네. 이 표리스는 우주인이기 때문에 워프를 한다든가 레이저빔 같은 걸 써가지고 어떻게 나는 한번 이런 식으로 범인의 대사를 말해보고 싶었다 퓨리스. 에? 예,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퓨리스. 에? 어? 어 그래? 예, 형님 지금 예, 우주인이라서 어떻다고 뭐 이렇게 추리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예, 우주인이면 워프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형님은 퓨리스 군이 범인이라고 진정하게 생각하 예, 진지하게 생각하신 거네? 어 그렇지 뭐 예, 우주인이면 그렇잖아. 어? 형님, 퓨리스. 와하하하. 예, 결국 초밥왕 명탐정의 추리 따윈 이따위야. 이 사건은 내가 풀어버리겠어. 예, 초밥왕 명탐정은 닥치고 있어. 와하하. 예? 형님은 예, 니트의 살인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사건의 수수께끼는 예, 예, 박하 용사에게 예, 예. 박하 용사 이외 경찰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다. 끝. 에? 에? 이거 게임 오버가 있는 게임이었어? 전작까지 없었는데? 세이브 안 했으면 망할 뻔했네. 아이. 이런 씨. 그래서 범인이 누구야 이게?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나. 근시, 이 사건의 범인은 근시도다. 뭐라고요? 설마 퓨리스 근시 씨가 범인이요? 아니 왜 설명해? 그래요. 너무하잖아. 내가 범인이라니.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전 제 방에 있었잖아요. 그럼 근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놈이 있나? 에 그런 말을 하셔도. 에. 잠깐만요, 형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계단 앞에서 청소를 했는데 예, 사건 중에 근시를 본 적이 없어. 예, 그래요. 예. 사건 때 근시씨가 방에 있던 걸 증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근시씨가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는 이분이 증명하잖아. 그래요. 예. 2층에 예. 2층에 니트씨의 방에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예. 예, 아레씨가 저를 보지 않았다고 하잖아. 예, 확실히 너는 계단을 올라간 적이 없어. 그래요. 예. 하지만 너는 예, 베란다에서 뭘 했어? 베란다? 예, 바깥 계단을 쓰지 않아도 베란다 쪽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머 형님 예, 베란다 쪽에 계단 없음. 어 알았다. 어. 예, 베란다에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거구나. 응. 도둑같이 저한테 그럴 힘이 어딨어요. 근시씨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럼 그거야. 예, 로프라든가 뭔가 그걸 써서 올라간 거야. 예, 카우보이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로프를 들 로프도 가지고 있지 않고. 뭐라고 이 새끼가. 어? 내 명추리가 틀렸다고 지금? 예, 이 형사 글러먹었어요. 예. 아까까지 보미씨가 범인이라고 하더니만. 예. 누가 저놈을 좀 닥치게 해라 퓨리씨. 뭐라고 이 시끄러. 예. 근시는 이걸 써가지고 2층에 베란다로 올라간 거예요. 예. 2층에 베란다로 올라가기 위해서 쓴 증거는 뭐냐. 예. 예 뭘 썼어. 대량의 책? 대량의 책. 예. 근시는 이걸 써가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간 것이요. 대량의 책? 아니 책을 어떻게 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가요 알려줘.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어? 호흡을 가다듬고 잘 들어. 근시는 대량의 책을 겹쳐 쌓아가지고 예, 베란다 쪽에다 계단을 만든 것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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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책으로 만든 계단을 써가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간 거예요. 뭐라고? 퓨리스. 그렇구나. 그거라면은 힘이 없는 예, 근시씨도 2층의 베란다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역시 형님이야. 어, 오늘도 명출이야. 증거가 있어요? 어, 내가 책을 쌓았다는 증거가. 내 증거? 예? 생긴 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병약하게 생겨가지고, 태도가 되게 세다. 어, 그렇구나. 책을 책장에다 다시 껴두면 증거가 안 남아. 뭐 재밌는 추측인데 증거가 없는 것 같아. 결국 추측이죠. 증거라면 이 방의 베란다에서 아래를 봐봐. 쌓아올린 책의 무게 때문에 잔디가 짓눌렸잖아. 이게 증거야. 역시 형님이야. 내가 이 방에서 바닥을 봤을 때 이걸 눈치챘구나. 근시씨 당신이, 근시씨 당신, 이 세상의 독서가들에게 다 사과해. 저기, 괜찮아? 뭐야 이 안경 새끼.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나봐. 제가 2층에 베란다로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뭐야 안경,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 아이, 짜증난 놈이다 퓨리. 네가 시끄럽기 때문에, 네가 짜증나서 얘기가 진행이 안 된다 퓨리. 제가 어떻게 저 방으로 들어가서 니트씨를 죽입니까? 예? 보미씨, 방은 바깥, 안쪽에서 열쇠를 걸어놨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문에 열쇠를 열 때까지 아무도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 방은 밀실이었어. 예. 근시씨는 베란다에 위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유리를 깨고 들어가면 되잖아. 아예 말도 안 돼. 유리에 깨진 흔적이 없잖아. 그러네? 그러네? 뭐야 이 용사는. 누가 좀 닥치게 해라. 근시씨는 밀실 상태 이 방에서 어떻게 니트씨를 살해했지? 밀실 상태 방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이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알겠어요? 저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한가하지 않아. 잠깐만, 근시. 또 뭐야, 당신. 확실히 너는 사건 당시에 이 방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하지만 너는 이 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방의 바깥에서, 이 방의 바깥에서 니트씨를 살해한 거야. 에? 방 바깥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뭔 소리를 하나 했더니만. 방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니트씨를 살해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가! 이 방 바깥에서 니트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네가 쓴 흉기를 알려주마. 흉기? 특수한 도구를 쓰나? 그럼 그 흉기가 뭔지 알려주세요. 이 새끼! 네가 쓴 흉기는 나의 형님의 머리띠가 알려주마. 형님의 머리띠? 머리띠? 그렇게 나오는구나. 형님의 머리띠가 설명하지. 초밥왕 명탐정 스시오카는 전날 잠자리가 좋았다든가 해가지고 컨디션이 좋은 날 머리띠에서 범인의 흉기를 맞출 수가 있다. 예? 간다! 날뛰어라 머리띠! 범인의 흉기를 맞춰라. 예? 네가 쓴 흉기는 이 안경이다. 무슨 짓이야? 형님의 머리띠가 근시씨 안경을 튕겨냈어. 잠깐만, 근시씨 괜찮아? 형님, 당신 폭력을 쓰면 안 되지. 근시씨, 꽤 하는군. 근시, 약속대로 너의 흉기를 알려줬다. 각오는 됐나? 근시씨의 상태가 나대고 있어, 이 새끼가 뭐. 뭐야? 근시씨의 상태가 분위기가 달라졌어. 근시씨,
안경을 벗으면 인격이 바뀐 타입이었어. 실내인데 비가 온다. 이거는 예, 최종 보스가 나올 때 연출이다. 퓨리스. 예, 스시오카 설명하지. 예, 그래 형님. 예, 예, 설명해요. 흉기가 안경이라니 대체 뭔 소리예요? 새끼들이.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어? 고막을 펼쳐놓고 잘 들어. 예, 예, 근신은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방 안에 낮잠을 자고 있던 예, 니트 씨를 태워 죽인 거다. 태양의 빛? 안경의 렌즈로 태양의 빛을 모아가지고 니트 씨의 몸을 태운 거야. 뭐? 과연 예, 어릴 때 돋보기로 신문지 같은 걸 태워본 적 있어요. 그렇구나. 예, 안경 씨의 두꺼운 안경으로. 근시씨의 두꺼운 안경으로 예, 이 우티아티장의 햇빛의 강함을 이용해서 예, 방 바깥에서 방 안쪽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야. 역시 형님이야. 예, 공격적인 추리야. 뭐야 왜 웃어. 재밌다. 예, 재밌는 추리야. 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지. 뭐야, 내 안경으로는 불을 일으킬 수가 없다. 에? 이 안경을 써가지고 실제로 해봐. 지금은 아직 햇빛이 강하니까 사건 당시랑 거의 차이가 없을 거야. 그 정도로 말하시면 한번 해보죠. 좋아, 준비했다. 어떠냐? 에? 에? 빛이 안 통과해야 돼. 에? 말도 안 돼. 이 안경은 적외선을 커트하는 특수한 렌즈를 쓰고 있다. 자외선. 자외선에서 눈을 보호하는 예, 조광 렌즈라는 거야. 그런 이 안경으로 불을 일으킬 수가 없나? 빛을 차단하는 이 안경으로 어떻게 불을 일으키나? 너의 패배다, 스시오카. 예, 설마 형님의 추리가 틀리다니? 쓸데없는 추리 놀이는 끝이야. 나의 승리다. 젠장. 이렇게 해서 초밥왕 명탐정의 사건은 끝났다. 설마 에? 초밥왕 명탐정 스시오카가 패배라는. 에? 에? 안경이 아니야? 이게 뭐야? 뭐야? 이 새끼들이. 야, 이 새끼들이 진짜. 형님 이렇게 반전. 형님, 야, 이 새끼들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의 추리는 끝나지 않았다. 뭐야, 근시, 너의 안경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어. 이 새끼가. 어떻게 된 거야 형님? 근시 안경의 비밀은 이게 증명한다. 근시 안경의 비밀을 증명할 단서는. 에? 에? 뭐야 이거? 에? 에? 이거 뭐야? 이거야? 근시 안경의 비밀은 이게 증명한다. 에? 이 부품은. 에? 근시 안경은 이 부품을 써가지고 렌즈 도중에서 열릴 렌즈가 도중에서 열린다. 에? 뭐라고? 렌즈가 도중에 열려? 어떡해요? 내가 설명할 테니까 알아듣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잘 들어. 예. 예, 근시 안경은 이 부품을 씀으로써 렌즈를 도중에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에? 진짜다! 잘 보니까 안경에 붙어 있어. 예, 이렇게 해서 이 안경은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거야. 말이 돼! 오, 재밌어요. 예. 그렇지, 형. 다시 한번 해보자. 열리고, 닫히고. 재밌다. 다시 한 번만 하자. 열었다, 닫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제 그만하세요. 예. 그래요. 실례했습니다. 이제 제가 들떠가지고. 이거는 계속 하겠다. 그리고 이 안경은 렌즈의 부분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 빨간 화살표의 이 렌즈는 빛을 통과시키지 않는 렌즈고, 파란 이 렌즈는 빛을 통과시키는 렌즈야. 과연. 그러니까 렌즈가
일체화가 되어 있을 때는 빨간 렌즈가 빛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예, 빛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렌즈를 펼치면은 열린 쪽에 예, 파란 화살표의 렌즈에 의해서 빛이 통과되는 것이지. 예. 그런 거야. 안경을 열었다 닫았다 함으로써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야. 예. 그게 이 안경이야. 네, 감사합니다. 어때? 예, 근씨. 잠깐, 증거는 있냐? 내가 했던 증거 있어? 이 새끼가! 예? 아주 끈질긴 놈이고. 예. 네가 범행을 일으키는 순간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 예, 이게 마지막 추리 같다. 예. 예, 마지막 한 방 날려주세요. 에이지? 네가 범행을 저지른 순간을 증명하는 증거가 이거다. 이게 니트씨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찍힌 스마트폰 사진이야. 이 사진에 찍혀있는 건 안경을 펼치고 있는 너의 모습과 일치한다. 어떠냐? 이게 니트씨 살해사건의 진상이다. 자, 기다려줬습니다. 오, 들어갔어. 말도 안 돼.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할 수 없어. 인정 못해. 예, 근치씨 당신의 패배예요. 예, 죄를 인정하세요 이제. 말도 안 돼.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인정 못해. 예,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예? 뭐야? 나 당신. 또 살아있냐? 사회적으로 살아있어. 뭐, 예? 피해자가? 예, 니트씨 살아있구나. 어떻게든 어땠어. 죽기 직전에 얼음을 좀 많이 먹어봤더니 어떻게 됐어. 예. 그런 것보다 근시씨 아니 근시 과장 예? 예, 이제 죄를 인정하세요. 예? 과장? 예, 안경을 벗은 얼굴을 보고 확신했어요. 당신은 예, 당신은 근시 과장이었어. 예, 니트군. 예, 두 사람은 무슨 관계죠? 근시 씨는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둘이 그런 관계였다니 몰랐어요. 예, 일을 못하는 저를 예, 직장에 모두 바보 취급을 했어요. 근시 씨만 예, 상냥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제가 스트레스로 쓰러진 날에도 예,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예, 그 상냥한 근시 과장님 어디로 가버리셨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싫은 말이다. 나도 니트군은 예, 니트군이 그만두고 3년 뒤에 회사를 때려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잘렸지. 예, 실적이 안 오른다는 이유로? 예, 알 수가 없다. 예, 잘 때도 분해가지고 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예, 하지만 세상이 이래가지고 취직이 다시 안 되는 거야. 예, 비참한 생활을 보냈다. 그리고 살고 있던 예, 맨션의 집세도 내기 힘들게 된 난 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거지. 예, 설마 여기서 예, 니트군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난 좀 안심했다. 예, 지옥 같은 괴로움을 맛보고 있는 동료가 근처에 있으면은 예, 너도 아마 취직이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겠지 하고. 하지만 너는 달랐어. 일이 없는데도 너는 행복해 보였어. 나는 쇼크를 받았다. 용서할 수가 없었어. 일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어느샌가 난 너에게 살의를 품게 되었다. 그런 걸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니. 뭐가 그런 걸로. 남자는 일하는 생물이야. 일이야말로 남자의 가치야. 일을 안 하는 남자가 행복해지다니 말도 안 돼. 이 새끼가 자신의 가치관을 딴 사람한테 밀어붙이지 마 이 새끼야. 행복해지는데 자격은 필요가 없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격 행복해지기 위한 자격이나 룰을 만들고 있는 건 너 자신이야. 자신이 만든 룰에 자신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지 같은 룰 때문에요. 그런 룰은 버려라. 이 새끼야.
어, 형님 정신 차렸어. 어, 피가 그쳤다. 어, 확실히 형님이 말하는 게 맞아요. 저는 스스로 예, 자신을 괴롭혀온 걸지도 몰라요. 예,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 니트군, 예, 정말로 미안하다. 예, 근씨씨, 예, 다 끝났잖아요. 근씨, 예,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예, 근씨, 너는 직업을 잃고 예, 같이 시력도 잃어버린 거다. 그래, 행복을 찾는 마음의 시력을. 하지만 이제 안심해라. 예, 마음의 시력 검사는 끝났어. 이제부터 그 마음의 시력 소중히 간직해라. 네 형님, 이제부터 눈앞에 있는 행복을 하나하나 소중히 찾겠습니다. 좋아, 나도 찾아야지. 저도 찾겠어요. 예, 나도 찾을 거야. 나도 찾을 거야. 예, 그런 의미로 나도 찾아보겠다. 상황에 따라 저는 나도 찾겠다. 퓨리스. 좋아, 이렇게 됐으니까 만세 삼창하고 끝내자. 간다. 간다. 네. 간다. 에? 이래도 돼? 이렇게 돼서 네, 니트 살인 사건은 형님의 명추리로 끝났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 야 형님, 이번 사건은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뭐 괜찮아. 설마 안경에 그런 숨겨진 장치가 있었다니 몰랐다. 퓨리스. 근시씨의 고민도 풀렸고 다행이에요. 그래요. 손님이다. 드디어 찾았다 이 새끼야. 퓨리스. 우지용사다. 당했다 퓨리스. 예, 발견되어 버렸다 퓨리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핑크. 예, 이 우주 형사는 뭐야 또? 여기 정체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결국 퓨리스 씨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네요. 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퓨리스. 이대로라면 우주 형사가 날 잡아간다 퓨리스. 도망쳐라 퓨리스. 예, 퓨리스. 예, 아 넘어졌다. 어이 괜찮냐? 지금 머리부터 땅에다 박았다 너? 에이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이거. 어이 거기 우주 형사. 너 거기 핑크를 아니야? 당신은 왜 퓨리스 씨를 쫓죠? 예. 싫은 말이야. 내가 설명하겠다. 왜 저래지? 괜찮아요 퓨리스군? 괜찮아. 예, 모두 민폐를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핑크 너 좀 이상하다? 예. 어미에 퓨리스가 없어졌어. 예, 괜찮아 형님? 예? 형님? 이제 괜찮아. 너희들한테 민폐를 끼쳤다. 뭐야 너희들 설명을 해요? 지금 머리를 박으면서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나의 이름은 취미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은 내 동생 취미 헨신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취미가 코스프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는 내 동생인 예, 취미가 변신이다. 에? 예, 안녕하세요. 뭐야 너희들 형제였어? 예, 그래 우리들은 형제다. 나는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형제인 것이다. 그렇군요. 예, 왠지 뭐 꼬라지가 이상하더라. 예, 우리들은 피를 나눈 코스프레 형제입니다. 예, 형제이기 때문에 피를 나누는 것도 당연하죠. 예, 근데 왜 둘이서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아 그거는 우티아트장에서 생긴 일이 원인이야. 우티아트장에서? 동생은 우티아트장에 살고 있어. 아 과연. 네. 동생은 우티아트장의 201호실에 사는 그분이구나. 네. 네. 그날 나는 동생의 방에 놀러가가지고 동생의 방에서 코스프레 파티를 했다. 내가 좋아하는 살짝 매운 야키소바이야 코스프레를 했지. 아 그러고 보니까 202호실에 포스터가 있었지. 예. 그리고 코스프레를 즐긴 나는 예. 담배를 피려고. 담배도 피우노? 예. 광선 총재의 라이터로 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게 202호실에 있던 그 라이터? 그렇지. 라이터의 화력이 강으로 설정되어 있던 걸 몰랐던 나는 자신의 코를
태워버리고 만다. 야, 그 코에 빨간색은 화상이었구나. 나는 너무나 뜨거움에 정신을 잃고 당황하면서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방을 뛰쳐나온 나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되지. 예, 나는 머리를 강렬하게 땅에다 쳐박고 기억을 잃는다. 에? 그때 나는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지. 예, 그렇구나. 뭐야 그게. 예, 저는 바로 형을 쫓았습니다. 예, 제가 계단 밑에 쓰러져 있는 형에게 다가가자 예, 형님은 갑자기 예, 눈을 뜨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퓨리스. 예, 큰일났다 그거. 기억을 잃어버린 나지만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 퓨리스 성인의 설정만 남아있던 것이다. 나는 자신을 퓨리스 성인이라고 착각하고 동생의 모습을 본 나는 우주 영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거라고 생각하고 에이 그거 큰일이네. 그리고 나는 퓨리스 성인으로서 우주 영사에게서 도망쳤다 그런 거지. 퓨리스 성인과 우주 영사는 예, 관계성이 없는데 예. 예, 아시는 것 같군요. 저도 지금까지 형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예. 형님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과연 예, 동생분은 형을 찾고 나서 찾으면서 동생분은 형을 찾으러 나갔기 때문에 방에 없었구나. 예, 어쨌든 형님이랑 하치로스한테는 네, 민폐를 끼쳤습니다. 저 때문에 쓸데없는 사건에 휘말리고 예,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이 뭐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사건에 휘말리는 거는 명탐정의 숙명이에요. 숙명. 예, 그러면 우리들은 실례하겠습니다. 예, 형님이 예, 신세를 졌습니다. 예. 예, 둘 다 건강하세요. 예. 잘했어. 네네. 예, 정말로 예,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예. 의외로 예의가 바른 놈이네. 예. 예, 그렇게 머리를 몇 번이고 숙이지 말라고. 예, 하지만 정말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예. 정말로 정말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예.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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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너무 예, 인사를 계속하시면 위험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말로 죄송. 아이고 형님. 예? 인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러지. 예. 책상에 또 머리를 박으셨네 저분. 예. 코스프레 씨, 괜찮아요? 뭐야? 형님 괜찮아? 여기는 어디냐 퓨리스. 예, 내 우주선 어디 갔냐 퓨리스. 예? 병원에 보내 이 사람 안 되겠어. 형님 설마 또? 예, 너는 우주형사잖아. 큰일 났다 퓨리스. 나를 잡으러 왔다 퓨리스. 퓨리스. 아 짜증나. 야 가게 닫자. 다 꺼져 이 새끼들아. 혁명적인 게임. 이거 만든 사람 천재야. 이런 거 아무나 못 만든다니까. 네. 속편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잘 만들었어. 쓸데없이 잘 만들었어. 아 솔직히 감동해서 3부작에 감동했다. 3부작의 퀄리티가 균일해. 아 잘했다. 아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